안녕하세요, 복필입니다. 네, 잘 지내시죠? 퇴사 2주년 기념으로 또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이걸 왜 하냐면, 뭐랄까,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. 네. 퇴사하고 나서 얼레설레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사는 게 맞으니까, 네, 이런 거를 남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제가 망하지 않았습니다. 퇴사 후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. 지금 한 유튜브를 6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대치 MS 영재교육 학원, 예, 지금 잘 되고 있고요. 모두 다 주변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한 1년 차 정도는 되게 외롭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. 제가 뭐 이렇게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두루두루 잘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하고는 잘 지내는데 회사 다닐 때 이제 시간과 공간의 방에서 혼자 있으려 보니까 되게 외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. 근데 올해부터인지 뭐 일이 바빠서인지 그거는 좀 지나긴 했습니다. 제가 1년 차때 얘기했던 그 체력 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적응이 되고요. 제가 한 12시 정도쯤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. 오늘은 요거 찍으려고 8시까지 왔고요. 이따가 편집하고, 촬영하고, 촬영하고, 촬영하고. 네, 그렇게 진행했습니다. 유튜브가, 이거 쉽지가 않아요. 솔직히 교육 분야 아닌 이상 다른 분야는 제가 좀 하기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, 제작팀에 계시면서, 뭐, 여러 제작팀에, 여러 회사의 제작팀에 계시면서 따로 독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미리 회사 다니면서 투자 가면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클라이언트들이 생길수록 컨펌자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팀장 컨펌 받고 뭐 실장 컨펌 받고 본부장 컨펌 받고 세 단계 정도잖아요. 근데 제가 여섯 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컨펌자가 6명입니다. 모두 다 바라는 게 다르고. 네. 개중에는 그래도 엄청실히 신경 써야 될 유튜브도 있고, 교육 유튜브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. 제 혼자서는. 네. 근데, 교육 유튜브 외에 다른 유튜브는, 힘들어요. 감이 딸리는지, 어쨌건. 그래서 교육 유튜브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여간, 뭐, 이걸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, 저의 소식을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건 잘 살고 있습니다. 계속 잘 살아야 할 텐데. 걱정입니다. 하루하루가. 어쨌건, 퇴사하고 2년 지나서도 잘 살아있다는 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꾸 한숨이 나오네요. 여튼, 건강히 잘 지내시고, 얘기를 또 길어지나? 하여간 2년 지나면서 이제 퇴직금은 바닥에 났고요. 그래도 월급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. 그리고 간간이 연락이 오고. 북피디 스튜디오라고 이제 1년 동안 계속 밀었는데 이제 모르는 번호가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단가를 물어보시긴 하지만 저의 단가를 듣고 깜짝 놀라시긴 하지만 근데 저 진짜 단가 싼 거거든요? 다른 데 비해서는? 다른 데는 분당으로 받아요. 저는 횟수인데. 한 달에 4개의 동영상과 8개의 쇼츠가 나옵니다. 예. 네. 촬영 횟수는 기본으로 1회에 4개를 찍어야 되지만, 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니까. 가까우면 뭐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몇번 나눠서 찍으셔도 돼요. 대신 가격은, 예. 직접 문의해 주세요. 네. 요렇게 해서 6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. 당리 담에요. 돈 많이 못 벌어요. 솔직히 회사 다닐 때 6시에 퇴근하는 게 꿀이었는데, 요즘에는 아침에 나왔다가 밤 10시까지 하니까 미치겠습니다. 미치겠어요. 밥도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. 근데 살을 왜 찌는지 모르겠네. 여하튼, 건강하시고, 네?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제 생활을 잘 보시고 1년 주기로 올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다. 네. 그래도 막상 나오니까
길이 보이더라. 보였나? 여튼 2024년 8월에 복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